홍독주라하옵니다. 판관한테 얘기 들었어. 한때 만상 도방이었다고. 그래 어인일로 날 보자 했어. 영감, 소인한테 만상 도방으로 수십 년 동안 의주에서 장사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만상에서 빼앗긴 책문 의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만상의 상권이 송방으로 넘어갔다 들었는데 그럴 여력이 있겠소? 저희는 대대로 의주에서 책문 후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 만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상권을 송상에 빼앗겼으나 책문 후시를 통해 다시 재개하려 하니 의주 부민을 위해서라도 저희 만상을 도와주십시오. 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주 상권은 만상이 갖고 있어야 의주 부민에게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허나 그 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네. 내 전후 사정을 보아가며 답을 줄 것이니 기다려보시게. 저희가 할 테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니 뭘 했다고 쉬어 쉬기를.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아유 일을 만들어 만들어 그냥. 아유 진짜. 너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주말 일은 아무래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예전에 상대도 못하던 옆에 내가 타박을 다 하고 아유 내가 굶어죽으면 굶어죽었지 이 일은 정말 못하겠어. 제가 올케 언니한테 바느질감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해놨어요. 바느질감만 구해지면 어머니하고 저 호구는 할 수 있을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글쎄 일은 하고 싶은데 삭신해 주셔서 못하겠어. 아휴 부자가 망하면 3년은 호의호식 한대는데 네 아버지는 있는 재산 다 아랫 사람들한테 톡톡 털어주고 이게 무슨 생고생이니? 요새는 얘 먹고 싶은 것도 많어. 꽃감에다 식혜도 먹고 싶고 조청에다 떡가리도 찍어 먹고 싶고 통통한 굴비 그거 한 마리 바짝 구워가지고 기름기 살살 도는 하얀 쌀밥하고도 먹고 싶고. 아버지가 갖다 놓으신 게야. 그럼 그렇지. 처자식 고생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사람이 아니지. 아우 세상에.